이번 예제는 좀 허술하긴 하지만 뭐 약간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줄 타는 사람이죠. 좀 허술하게 해요 사실은. 하지만 보세요. 판을 이렇게 기울입니다. 좀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자, 이번 예제는 이것에 관한 건데, 지금 제가 이 빵판을 이 판 위에다 붙였어요. 왜 판 위에다 붙였냐면 이제 기울여야 되니까 기울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판 위에다가 붙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서버를 연결할 거예요. 서버를. 근데 서버에다가 내가 이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붙였죠. 이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가 90도인 상태에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왜 90도의 상태에서 90도 상태인 쪽을 점을 찾아서 거기다 이걸 이렇게 붙여주면 잘라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돌도록 붙여주고 옆에 지금 테이프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려고 이제 여기 테이프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이게 뭐 어때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자 핀이 세 개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서버에는 그 서버의 세 개의 핀에서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꽂으면 지금 핀의 색깔이 라인의 색깔이 보면 블랙, 레드, 옐로우예요. 블랙부터 블랙이 그라운드, 레드가 5V, 그다음에 옐로우가 PWM 핀으로 보내줘야 이 서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했을 거예요. 블랙을 그라운드, 맨 오른쪽 거죠. 맨 오른쪽 것을 그라운드. 지금 되게 불편한데 최대한 해봅시다. 아이고. 자, 이렇게 맨 오른쪽 거 블랙을 그라운드. 그다음 가운데 거 레드. 레드는 어디로? 5V. 자, 5V. 지금 전원을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이쪽 라인은 5V를 주고 있고 여기는 지금 3.3V를 주고 있죠. 자, 그것도 명심합시다. 좀 새로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맨 왼쪽 옐로우 쪽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9번 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9번 핀 8, 9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할 텐데요. 코딩하기 전에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우리가 지금 판에다가 지금 엑셀러로미터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바닥에 놓았을 때가 바로 0지의 값일 거예요. 0지의 값인데 이게 그 X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X, Y, Z, 0, 1, 2 이렇게 연결했지만 우리 좀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일 거거든요. 좌우 방향으로. 그거는 이제 X축이에요. X축. X축 값에 있는 값만 사용할 거예요. 0번 핀으로 들어온 값만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핀으로 들어온 값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X축으로 들어오는 값이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을 때가 바로 1G예요. 그래서 517 값이 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을 때가 마이너스 1G, 311 값일 거예요. 이 값은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렇게 아날로그 리드로 X편에 들어온 값을 읽고 그걸 시리얼로 해가지고 프린트해보면 그 값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까 내가 한번 재본 건데 이게 또 변할지 몰라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재볼 겁니다. 이렇게 그 집값이 최대와 최소일 때 값을 이렇게 한번 일단 재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서버를 돌려줘야 되겠죠. 왜 돌려줘야 되냐면 얘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그 각도 값을 역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돌려줘야 되느냐? 그 각도 값을 보니까 서버의 각도 값은 이렇게 왼쪽이 이쪽을 0도 기준이에요. 0도 기준에서 가운데 0지일 때는 얘가 90도가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걸 연결할 때 90도인 상태에서 연결해줘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야 똑바로 서 있으니까 딱 바닥에 놓았을 때. 그래서 이 기본값이 90도여야 돼요. 기본값이 처음값이 90도. 처음값이 90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얘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줘야겠죠.
그때 그 값이 바로 0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때 그 값이 180도일 겁니다. 최댓값, 최소값, 최댓값, 최소값 요것을 매핑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밸류를 받았으면 그거를 매핑 311에서 517까지를 0도에서 180도까지로 매핑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0에서 180 사이로 컨스트레인 해주고 그때 나온 그 값이 바로 각도값일 테니 그거를 마이 서버에다가 돌려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각도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할 때 서버 라이브러리부터 불러 드려야 되겠죠. 자, 둘 다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이기 때문에 셋업은 해줄 게 없어요. 셋업을 해줄 게 없는데, 근데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읽어줘야 되니까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아날로그 인티저 밸류 엑스벨 합시다. 엑스벨은 그렇게 썼으니까 아날로그 리드 엑스핀에서 들어오는 값을 읽어야죠. 읽어볼 텐데 읽는 방법 몇 번에 계속 했지만 여기 시리얼 비긴 먼저 시작해주고 9600 그다음에 x 밸류 값을 한번 일단 읽어볼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리얼 리드 아니고 프린트 ln xval 이렇게 한번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서 값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네,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자, 읽어볼게요. 자, 시리얼 모니터를 켰습니다. 자, 값만 놨을 때 지금 336, 335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 값이 이상하네. 자,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였어요. 이렇게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값이 보니까 471, 472더 넘어가면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 472, 472가 최댓값이네요. 왼쪽에 472 기억해 둡시다. 다음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보니까 200, 190, 200, 200더 넘어가면 줄어든다. 210, 21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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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200, 210 보이죠? 210 보이죠? 212, 212도 보입니다. 213 보이는데 212 정도로 합시다. 자, 212에서 아까 얼마? 까먹었네. 472, 212, 472 이렇게 읽혀지죠? 자, 그렇게 읽었으면 212, 472 그러면 212에서 472 값이 정도가 읽혔어요. 아까 우리가 거기서 자료에서 본 거하고는 좀 다른 값이 나왔죠. 이렇게 상황이 좀다 변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90도에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저렇게 서 있질 못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90도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 서버를 사용하려면 서버를 셋업에서 붙여줘야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서버를 사용합니다. 자, 마이 서버에 어태치 한 다음에 이제 그 서버 핀 명을 써주면 이제 서버가 이제 9번 핀에 붙습니다. 붙고 바로 뭘 해줘야 되냐면 마이 서버 라이트 해서 90도를 먼저 불러줘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기화 90도로. 그래야지만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90도에 딱 멈춰 있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요? 자, 일단 90도에 그냥 멈춰 있네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자, 변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X밸류 값을 받았으니까 X밸은 맵
X벨이라는 값을 매핑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2에서 472 값을 0에서 180 정도로 값으로 매핑을 해줘라. 그리고 그 값을 컨스트레인 해줘라. 스벨 0에서 180 사이로. 그 다음에 마이 서버에다가 그 값을 써줘라.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자, 업로드 했습니다. 어우, 바들바들 떨리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자, 일단 뺄게요. 보기 싫어서. 이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서버에서 엑셀러로미터에서 계속 읽는 값을 서버에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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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거가 값이 초기화되고 값이 초기화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냥 그 각도로 갈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그걸 어떻게 주느냐면 약간 딜레이를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초기화할 때도 딜레이를 충분히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0도로 갈 동안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그래서 딜레이를 이건 아주 넉넉하게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게 멈춰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끼우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90도 돌죠? 자,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멈춰 있어요. 돌아갈 시간을 좀 주니까 얘가 멈춰 있는 거예요. 딜레이를 좀 주니까 지금 막 아주 부들부들 떨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만지면 지금 전기가 막 통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기울여 볼게요. 기울죠. 왜 이렇게 왜, 이건 아마 이게 이건 전원 문제예요. 어딘가에 지금 전원이 합선이 되거나 뭔가 잘못 흐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딜레이 값을 너무 조금 줬을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딜레이 값이 너무 작은가 본가요? 그럼 딜레이 값을 좀더 줘봅시다. 200, 아, 300 줍시다, 300. 300 갑시다. 자, 됐고. 이렇게 중심을 맞추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뚝뚝뚝뚝 뛰는 게 보기가 별로 싫죠. 그렇긴 하지만 좌우간 우리가 원했던 효과를 주고 있긴 합니다. 이 딜레이 값이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200으로 줄여볼까요? 줄여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조금 더 나아질려나? 자, 업로드가 됐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좀 빨리. 조금 낫네요. 기울일 때마다. 쉽지 않네요. 그죠? 사실 이거에 있었던 디테일한 컨트롤을 저걸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건좀 부족해요. 이게 왜냐면 정확한 값도 값이라든가 그 어떤 타이밍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 모터란 거를 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정도 이해했다? 혹은 그 악셀로미터를 가지고 그 각도 값과 그다음 서버를 서로 연동시켜 가지고 어떤 그런 걸 했다라는 연습 정도? 이거는 충분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